안녕하세요. 태극들이 형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올렸던 방송은 대부분 서울촌놈 방송에 나왔던 영상하고요. 그 이후에 올라왔던 그 방송들, 흉가체험에 대한 방송, 그리고 무당 방송, 무당 방송 아직도 믿고 보시고 계시냐? 라는 그 제목을 가진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흉가 체험에 대한 방송은 원래 그게 아마 8월 말쯤에 그때쯤에 찍어놨던 거였는데, 그 서울촌놈 방송이 이제 먼저 올라가는 바람에 좀 그 영상을 좀 늦게 올렸던 거고요. 또 오늘 이 영상은 또 제가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또 그 시청자님께서 충남 공주시에 사는 장재영님이시라는 이름을 가지신 사장님께서 자기의 사주팔자를 좀 유튜브 강의로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또 이렇게 이제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요즘 날씨는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도 아주 좋은 날씨인데 또 이렇게 비가 자주 오네요. 완전히 올 연도는 그냥 비만 맞다가 여름도 다 가고 올 여름이 그냥 여름 내내 장마철이었던 것 같고요. 아주 그냥 매우 좀 안 좋네요. 날씨 자체가 제가 태어나서 뭐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살 만큼 나름대로 먹을 만큼 그냥 그럭저럭 뭐 애들은 아니니까요. 내 평생 여름을 비만 맞다가 여름을 끝낸 시점은 올 연도 처음 경자년 내가 태어난 이래로 여름 내내 그냥 비만 맞다가 여름이 지나간 경우 처음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이 물이 그냥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거는 아주 이게 그냥 물만 봐도 그냥 지겨워. 그냥 아주 이 물은 그냥 이제 없으면 좋겠어. 그냥 비가 내리면 그냥 차 움직여도 차에 막 흙탕물 튀기고 또 좀 세차 해놓으면은 또 흙탕물 튀기고 아유 저는 좀 약간 좀 깔끔을 떠는 편이라 좀 그런 것부터 해갖고 막 또 집안도 꿉꿉하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다 모두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지긋지긋 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건강 유념 잘 하시고 요즘에는 또 환절기니까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니까 온도차가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완전히 또 한 10도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 갑자기 차가워지면은 옷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감기 걸립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 때에 감기 걸리면 아주 골치 아파요. 코로나 걸린 줄 알고 의심받습니다. 각별히 옷 신중하게 잘 챙겨 입으셔서 감기 걸리는 일이 없도록 요즘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의료원의 병원에 연락을 해보셔서 무료 접종자는 대상자는 무료로 받으시고 돈 내고 받으시는 분들은 돈 내고라도 이렇게 예방접종을 꼭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빨리 예약을 하고 가서 맞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감기 걸리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독감 주사 예방주사는 맞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기 장재영님 공주시에 사는 장재영님의 사주팔자를 한번 분석을 해볼 것인데 이분이 양력으로는 78년 1월 7일생이고요 음력은 77년 11월 28일생입니다 음력으로 이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은 정사생이 되는 것이고 양력으로 보면은 무오생이 되는 것인데 잠깐만 저기가 만세력이 잠깐 이거 확인을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양력하고
양력하고 음력이 이렇게 틀린 경우에는 조금 저는 이제 동지 기준법으로 보기 때문에 예. 자 어디 한번 부어봅시다. 78년 1월 실생이면 음력으로 그러네. 음력으로는 정사년 뱀띠입니다. 그리고 양력으로는 무생 말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음력으로 11월 28일생이니까 어떠한 점집을 가도 뱀띠로 나오죠. 어떠한 점집으로 가도 뱀띠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양력으로는 1월 7일생인데 그 전년도 12월 22일 날 08시 23분에 동지가 들어왔어요. 동지 팥죽 먹는 날. 동지가 들어오면 동짓날부터는 서서히 양의 기운이 시작이 되면서 그날부터는 새로운 기운이 바뀌는 시점이다. 그래서 작은 설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저는 입춘기준법 양력으로 2월 거의 4일이죠. 입춘기준을 가지고 저는 운명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지기준법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을 정사생 뱀띠로 놓지 않고 무오생 7,8년생 동지가 넘었기 때문에요. 7,8년생 무오생으로 보려고 합니다. 78년생. 그러면은 정사생이면은 아마 44살이고 무오생으로 보면은 이제 43살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애매하게 한 살을 더 공짜로 먹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무생으로 일단은 저는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을 병정 무기 조 인묘 진사 오미 예. 시 50. 됐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이제 사주팔자로 풀어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동지기준법을 보기 때문에 정사생으로 쓰지 않을 겁니다. 연주를. 말띠로 들어갈 겁니다. 78년 양력으로 1월 7일생이고요. 음력은 77년 11월 28일생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4시에 해당이 되고 이름은 정재영님 충남 공주시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 날짜를 사주팔자를 이제 그대로 풀어보면은 무오년 개축월 기사일 그 다음에 기사시 예, 그리고 대운수는 10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 무생이니까 이제 남자인데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월주에서부터 순행으로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개 다음에 예, 순서는 다음은 갑이죠.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축부터 순행, 순서대로. 인이겠죠? 자축인, 묘, 진사, 오, 미, 신, 유. 이렇게. 대운수는 이분이 이제 10대운인데, 이게, 만세력을 이렇게 볼 때는 뭐 10을 여기서부터 쓰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부터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무튼 여기 만세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10이 돌아가니까 여기는 뭐 대략 뭐 9 정도 1, 2, 3, 4, 5, 6, 7, 8, 9 정도 9세까지의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살부터는 여기 을묘대운을 작용을 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0, 30 40, 50, 60, 70 이렇게 작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행으로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이분이 이제 기사 일인데, 예, 기토입니다. 토. 사는 화. 기토. 사화. 아, 월주는 개축월. 개수, 축토. 그 다음에 연주는 무오년. 무토, 오화. 아,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제 기토입니다. 작은 이제, 예, 밭이나, 아, 집안 뒤에 있는 뜰. 뜰. 뭐, 밭. 앞에 뭐, 평평한, 뭐, 흙. 흙더미. 뭐 그 정도 음토니까요. 작은 이제 이런 토 흙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토는 무토라고 있는데 큰 산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막 이렇게 막 높이 높이 막 솟아있는 산들을 이제 무토라고 보고 크다 해서 양의 기운. 그 다음에 이 기토는 작은 흙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이게 밭대기 같은 거 여기 앞에 뭐 마당 같은 거 뭐 그 정도 담벼락 밑에 있는 뜰 같은 거 그런 이제 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음토죠. 음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근데 이분이 이제 토의 성질을 가졌는데 음력으로 11월 28일 생입니다. 11월 28일 절기상은 12월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년도에 아마 여기가 윤달이 껴 있었나? 이렇게 뒤로 밀린 거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큰데, 윤달이 혹시 껴 있었나? 77년, 76년, 그렇네. 76년도 윤 8월 달이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밀린 거야, 한 달 정도가. 그러니까, 음력으로 11월 28일인데, 여기에는 이제 12월생으로 축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가 조금 안 맞는다 싶으면, 이렇게 그 타이밍이 안 맞는다 싶으면 그 전년도를 한 번 더 보면 윤달이 끼어 있었다는 거를 또 추측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숫자로는 11월 달인데 기운상으로는 12월로 들어왔고요. 음력으로 12월은 엄청 엄동설한입니다. 추울 때 아주 꽁꽁 얼어붙어 있고 춥고 냉하고 아주 그냥 음력으로 11월 뭐 한 중순부터 음력으로 12월 딸 한번 가만히 눈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여름에. 예. 그리고 이분이 충남 공주에 사시는 분이니까 공주는 뭐 그렇게 서울 같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공주시에서는 이제 정안 쪽에 이제 공주 밤이 나오고 공주 거기에는 이제 공산성 성이 아주 이제 유명한 곳인데 공주. 공주는 양반의 도시고요. 아주 점잖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분이 그 작은 이제 소도시죠. 공주시에서 그리고 공주 하면은 뭐 사범대학교도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선생님들을 배출하는 거기 이제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교사들을 배출하는 도시죠. 공주시가. 근데 그 시골스러운 작은 도시에서 음력으로 11월 28일 이때쯤에 엄동설한에 태어났으니까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몸이 조금 이제 차고 냉하고 그러한 성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조금 잘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다른 이야기는 또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